70리 시 공원이 선사한 천지연 폭포의 멋진 장관을 잘 보셨나요? 다음에 새섬 전망대까지는 두 개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바로 이 작품. 작품 번호 11, 혼자 즐기는 의자입니다. 이 작품 주변으로 70리 시공원 산책길의 바닥을 살펴보면 서귀포 출신 시인들의 주옥 같은 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. 잠시 멈춰서서 시도 감상하고 물방울 모양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한라산의 비경과 천지연 폭포의 청량한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. 이때 바로 옆 잔디밭, 파크 골프장에서 운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잠시 의자에서의 휴식은 양보해 주세요. 날아오는 공에 다칠 수 있답니다.